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주 TV 한상욱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4만여인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조정폭을 좀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SKI 테크놀로지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폭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분할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도 드릴 거고, 여러분, SKI 테크놀로지 좋은 기업이죠?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에 몰빵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만약에 중장기 투자에 몰빵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꼭 단기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줄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되려 중장기 투자자들은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살짝 줄어들긴 해요. 근데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잘안 먹히기도 하거든요. 지금 사이클이 또안 먹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단기 투자와 수익 매매도 같이 병행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허빙제 TV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17시간 이상 주식 투자에만 이렇게 올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으시고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는 없었죠. 대략 물량이 살짝 나와줬고, 외국인들은 매도, 기관들은 소량 매수 정도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91,600원이라는 유의미한 가격 부근으로 슬슬 내려와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음봉이 보여줄 때에는 분할 매수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군들은 저점을 잡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비중을 나누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비중을 이거 1,000만 원 들어가려고 했어. 그럼 1,000만 원 한 번에 빡 사야 될 거야, 안 사야 될 거야?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 1,000만 원도 분할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단 1, 2%의 수익을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클릭을 하는데, 여러분 단한 번에 클릭 한 번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거 매수할 거면 음봉에서 1,000만 원의 버짓을 잡아놨으면, 이 음봉에서 종가에 분할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십시오. 이러시면 여러분 가시장 결과물 또 가져가실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SKI 테크놀로지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리막 판매로 인해서 실적 자체도 최대치로 올라와줄 수 있고, 실적 성장성 자체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나 사실 증가한 1,738억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적 적자는 한 36억 정도 나와주겠죠. 주력 사업이었었던 이 분리막이 1분기에 이어서 흑자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고객들의 수요 증가도 명확하게 있고, 이제 분리막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고요. 신규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전사 기준 흑자 전환 시점 자체는 3분기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보고 좀 센스 있으신 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아, 3분기 정도쯤 실적 이슈 받아가면서 올라가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과정을 보여주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면서 반대폭을 보여줄 건데, 뭔가 결국 수개월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SKI 테크놀로지로 내가 원하는 그 준수한 수익률을 챙기기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식의 투자는요, 비중이 15%, 10%, 15%면 충분해요. 여기서 뭔가 돈을 더 투자할 이유와 근거도 전혀 없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은 다시 한번더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 나가주고 있는 장세이고,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으면서 트레이딩할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SKI 테크놀로지의 적정 비중 정확히 딱 10%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뭐 정말 대박 종목 같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이 뭐냐면, 뭐 영상에서 아 대박 날 종목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러면서 개잡주 얘기하고, 제가 어떤 분은 허빙제 TV VIP 가입하셨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무슨 작전주를 소개시켜준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돈을 내고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입비로 2,200만 원을 냈대요. 우리 허빙제 TV는 1년에 170만 원인데, 그래서 2,200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추천받으셨길래 2,200만 원이나 내셨나요? 라고 해서 제가 그 종목을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업은요, 수년 안에 상폐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트쟁이들의 이 차트쟁이들의 한계예요, 그게. 그런 종목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기업의 그 역사적인 부분에, 아, 과거에는 이렇게 끼가 넘치고 그랬었는데, 지금 증거가 100자리에, 뭐, 최근에 하한가고 그랬으나, 거래량이, 신고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 굉장히 바보 같은 논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가지고 장난질 치는 기업군들은요, 언젠가는 그 끝은 상장 폐지, 그 기업들의 끝은 항상 상장 폐지였어요. 근데 그런 종목을 갖다가, 어설픈 지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주식 시장에, 아, 진짜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게 맞아요. 최근에 SG 사태 보셨죠? 애초에 안 엮이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냥 분석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가지고 적당한 수익률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한두 종목으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허브제TV는 그냥 진솔하게 갑니다. 예. 저희도 뭐200% 이상 수익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계속 홍보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매번 그런 종목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런 정직함이 좋으신 분들, 허브제TV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SKI 테크놀로지 보고 왔습니다. 좀더 많은 게좀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